오늘은 엔진야드가 작년에 공개한 게미피케이션과 관련된 인포그래픽을 보면서 게미피케이션이 무엇이고 우리 생활과 비즈니스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 게미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요소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게미피케이션이란 무엇일까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게임 메커니즘을 웹사이트, 캠페인 혹은 앱에 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0년에는 게미피케이션에 대한 투자 규모가 1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6년이 되면 28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는 2012년 톱10 기술 트렌드 중 하나를 게미피케이션으로 꼽았는데요. 글로벌 2000대 기업 중 70%가 최소 하나 이상의 게임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고 혁신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기업 중 50%가 게임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혁신 프로세스를 게임화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고용연금부는 아이디어 스트리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총 1,400개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중 63개가 실제로 도입됐다고 합니다. 게미피케이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 구글의 게미피케이션을 검색해보면 500개의 결과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는 995만 개 이상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미피케이션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인터넷 기업 관련 투자자 중 53%가 앞으로 2020년까지 게미피케이션에 대한 관심과 도입이 계속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게미피케이션이 재미있고 경쟁적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관심이 게미피케이션을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미피케이션은 우리의 일상도 바꾸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운전을 더 잘하게 해줍니다. 포드의 전기차인 포드 포커스 일렉트릭에는 마이 포드 모바일이라는 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게임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운전자가 과제를 달성하게 되면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또 건강하게도 만들어줍니다. 디짓은 닌텐도 DS에 혈당 모니터링 시스템을 끼워서 유아비만이 있는 어린이들이 혈당을 재면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도 사용되는데요. 고등학교 수학 과목에서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에 따라서 레벨업이 되는 매스랜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게미피케이션 요소를 적용했을 경우에 익명에서 등록 사용자로 전환이 50% 증가했고 사이트에서 보내는 시간이 370%, 그리고 장바구니를 클릭할 경우가 600% 증가했습니다. 직원들에게 게미피케이션 요소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댓글이 500% 증가했고 사이트에서 보내는 시간이 140% 증가했으며 직원 참여도가 60%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게미피케이션이 떠오르게 된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게임과 소셜미디어 그리고 모바일이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게임 업계는 2010년에 매출 250억 달러를 달성했고 미국의 인터넷 사용자 중 70%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처음으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PC 판매량을 넘어섰습니다. 인터넷 사용 시간의 29%를 게임에 쓰고 있는 미국인들 중 7,500만 명이 모바일 기기에서, 7,600만 명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그리고 1억 1,500만 명이 웹사이트에서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앱에 게미피케이션 요소를 넣고 싶다면 대표적인 게미피케이션 요소는 포스퀘어에서 사용되는 배지, 도전 게임에서 많이 쓰이는 단계, 순위를 보여주는 리더보드, 달성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보여주는 프로그레시브 바,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그리고 하트를 주는 것 같은 교환이나 어워드 시스템, 또 사용자들끼리의 대결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의 중요성을 역설한 엘고어 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게임은 이제 새로운 표준이 되어 우리 생활 곳곳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